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알뜰 인터넷 중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장점은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인데요. 기본 상품 기준 29,700원으로 타사 대비했을 때 최대 11,000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가입 사은품 없이 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29,000원으로 인터넷과 TV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기 무상임대가 가능하십니다. 타 통신사는 비용을 청구하는 반면 스카이라이프는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첫 번째 단점으로는 넷플릭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지역에 따라 안테나 설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는 일부 지역, 시도 지역에는 대부분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입 혜택이 부족합니다. 3사 통신사에 비해 사은품이나 추가적인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가지 루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스카이라이프는 인터넷망이 KT와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KT 광랜망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지만 광랜망이 아닌 곳에서는 사용망이 다릅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월요금은 인터넷과 TV 상품에 따라 나뉘는데요. 인터넷 요금은 속도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메가 가장 많이 신청하시고요. 200메가, 500메가 신청하셨다가 사은품 많이 받으시고 9개월 뒤에 낮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00메가, 500메가 속도 차이 테스트는 저희가 별도로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TV 요금제 설명해드리면 네 가지로 나뉘고 상품에 따라 채널이나 제공 콘텐츠로 구분됩니다. 베이직 상품은 저렴해 보이지만 사은품 지급이나 요금 30%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스카이라이프는 RD폰과 가족 결합이 가능하고 결합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에 영상을 참조해주시고요. 또한 타 통신사에선 없는 요금 30% 할인 상품이 있습니다. 대신 사은품을 못 받게 되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니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카이라이프 인터넷 가입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사은품표와 요금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셋톱박스와 공유기에 대한 재원 보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알뜰 인터넷 1편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2편 LG 헬로비전 다뤄보겠습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운 점은 밑에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전화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